네,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구에서의 인간의 문명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며,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또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그들도 인간과 비슷한 하늘의 이치로 살아가고 윤회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우주를 가본 적이 없고,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우주를 탐험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반만 믿고 반은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제가 왜 반만 믿고 반은 알아서 들으라 하느냐? 여기 계신 분도 우주를 가본 적이 없고, 저도 가본 적이 없고.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말하더라도 어떤 증거를 댈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제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이치적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만 믿고 반은 참고하시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찌됐든 질문은 받아야 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가 있듯이 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성들에는 외계인이 산다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 행성들에 사는 건 아니지만 일부 행성에는 그 외계인이 살 수도 있다는 그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또한 그러니까 대우주 행성에 외계인이 사는 그 행성이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행성에 사람 같은 존재,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역시 생이 있다면 사가 있고 생멸이 반드시 있다. 생멸이 있다는 건 반드시 또 윤회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외계 행성에 사람이 살든 외계인이 살든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반드시 생멸이 있고, 또 윤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구 행성은 수명을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약 45억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과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근데 이게 맞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구가 수명이 약 120억 년, 약 120억 년 정도가 지구의 수명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왜 120억 년이 지구의 수명이라고 보느냐? 우리가 작게는 1년이 12달이 있고, 우리가 12년으로, 대자연의 기운이 좀 바뀌고 있고, 그리고, 선천운, 후천운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도시대, 양도시대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모든 순환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추론해 볼 때, 지구의 수명도 약 120억 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연의 원리법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치상으로, 자연의 이치상으로 추론해 볼 때,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도움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라는 별이 있어요.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지구에 오행의 기운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이 지구에 목화토금수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 오행성이 이 지구의 오기를 다스려주고 에너지를 준다. 또 이 오행성뿐만 아니라 그 북두칠성도 있죠. 북두칠성. 북두칠성도 우리에게 생명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준다. 남두육성도 우리에게 천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준다. 그래서 이 지구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에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별들이 알고 보면 우리 지구를 위해서 돕고 있고 그 에너지를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우리는 받고 살고 있다. 너무나 고마운 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감각으로 모르고 있어요. 실제 그 오행성에 의해서 우리는 좋은 에너지를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오행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축을 이루고 있고 서로가 이렇게 축을 이루면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돌면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도 받고 달의 에너지도 받고 이 오행성의 에너지도 받고 북두칠성, 남두육성, 이 삼태성 이런 모든 에너지 기운을 우리 지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로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에너지를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주에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사람한테만 감사하라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 대우주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대우주 별들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수많은 별들마다 한 사람씩 인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인물들이 하늘 날아가시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별이 떨어졌다. 우리가 이제 임금이 돌아가시거나 아주 훌륭한 그 예를 들면 뭐 율곡 선생님 같은 분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나 역사적 인물이 돌아가시면 하늘을 보고 정말 하늘에 큰 별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실제 옛날에 제갈량 같은 분은 천문을 다 보고 조조가 죽을 건지 다 알았고 유명한 장수들이 죽을 걸 다 예측했어요. 그 별을 보고. 그게 왜 그러냐? 이 별하고 사람의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수억만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수억만 개의 별이 사람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별과 같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의 별입니다. 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별하고 기운이 소통되고 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별들과 기운이 소통되고 있으면 우리도 하나의 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인들 모두 다 천체 수억만 개의 별하고 인연고리가 다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체의 별들이며 천체의 별들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며 천체의 별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큰 인물들은 그 별의 기운이 달라요. 그 말씀은 일반인에 비해서 별이 더 크고 별이 더 반짝이고 그래서 천문지를 보는 분들이 그 별빛을 보고 아, 이 나라에는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겠구나. 이 나라에는 어려움이 오겠구나. 이 나라에는 큰 성현이 태어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천문지리를 능통할 정도로 다 보기는 어렵지만 저 또한 하늘을 보고 가끔 그 기운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지금도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면 그 별을 보면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현들이라든가 훌륭하게 깨달은 분들, 그리고 천문지리를 달통한 분들은 정말 별을 보고 국사를 논하고 별을 보고 날아오는 점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별들은 우리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의 별과 같다. 그리고 천체의 많은 별들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에너지를 주고 있으며 살게끔 생명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